너희들 혹시 좀비물 좋아하니? 네이버 담당자님께 물어보니 너는 1세대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웹툰 지금 우리 학교를 만든 웹툰 작가 주동률입니다. 우리만의 추억의 포스터를 만들어 지금 우리 안양 문화원. 선생님한테 궁금했던 거 없어? 하나씩 질문해 줄래?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해도 됐잖아요. 스윗은 어떻게 배분하셨는지 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국내에서 드라마 되는 거랑 해외는 달라가지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화제성이 보통 일주일에 끝나고 길면은 뭐 한 달 가거나 한 달까지 가는 건 잘 없어. 그때까지 되면 사람들이 다 기억 속에 남아서 유료 결제로 이어지는데 영상에 관련된 한 건에 대한 금액이 또 있고 만화 이제 유료화 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 수익이 있어서 그런 데서 오는 판권도 뭐 많아서 옛날과는 좀 많이 달라졌다. 그 네이버 웹툰 때 수익이랑 넷플 드라마화 되고 나서 몇 배 정도 차이가? 공식적으로는 80배라고 해요. 전 기사 보고 알았어요. 근데 체감으로는 뭐 500원 벌던 게 80배가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항상 80배라고 했을 때 전 그 정도 발진 않았고요. 뭐 적당히 벌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뒤에 부분이 잘려요.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혹시 휴재 때는 어떻게 보내시는지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지금 딱 휴재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단은 가난할 때 나와 조금 풍족해졌을 때 나는 휴재 시간을 보내는 게 좀 달라요. 쉬긴 쉬는 건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연재에 관련된 건 다 손 놓고 오로지 쉬는 데만 좀 전념하는 편이고 이제 풍족해졌을 때는 좀 달라요. 이제 아내랑 이제 여행을 많이 못 가봤거든요.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조금 덜 미안해. 하지만 이번에는 3개국 좀 다녀왔습니다. 한 6개월 동안. 네, 거의 한 번 가면 한 달 정도 있었다가 왔고요. 떠나면서 그 나라에서 또 영감을 얻는 부분도 있고 재미난 걸 봤을 때는 조금 이런 거 스토리 녹이는 게 좋을 텐데 이런 것들이 직업병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재밌게 놀다 왔고 지금은 이제 좀 연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시점에 좀 여러 가지 생각들? 동네 도서관 많이 놀러 다니고 있습니다. 또 이제 대학을 못 갈 수도 있잖아요. 안 가고 이쪽으로 전향을 해도 괜찮은지. 여러분들이 많이 스토리를 짤 때 대학교 이야기를 직접 경험해 본 것과 남들에게 들었던 것을 쓰는 거랑 달라요. 경험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험해야겠다. 난 대학교 스토리를 꼭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학교 스토리도 즐기고 거기서 제공하는 커리큘럼도 없고 일석이조죠. 하지만 또 그런 거 없이 나는 무조건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든다. 혹은 뭐 웹툰 작가가 된다. 라고 했을 땐 그 친구들은 그 친구 나름대로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보내기 때문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따로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둘 다 오답도 아니고 정답도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혹시 지우학 연재하시면서 그리실 때 힘드셨던 점 있나요? 제가 건강을 해쳐가면서 작업을 좀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편하게 자면 너무 깊게 잠들까봐 바닥에서 자면서 그러니까 제 땀을 때리면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노하우가 생겨서 그렇게까지 저를 몰고 가진 않아요. 왜 건강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긴 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욕심이 있겠지만 그 욕심을 어느 정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건강을 진짜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게 저도 이제 허리 아픈 거 참아가면서 그린 적도 많아요. 디스크 때문에 연재 중단하시는 작가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체중 미달이었어요. 아예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서 부모님께서 계속 보약을 먹일 정도로 체중 미달이었는데 연재를 하고 나서부터 자연스럽게 안 움직이다 보니까 거의 한 작품당 10kg씩 뛰는 거예요. 요즘엔 또 나이가 들어서 잘 빠지지도 않아요. 옛날처럼 나이가 한 해 한 해 먹어갈수록 막 체력이 달라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 거 잘 챙기셔서 작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롱런 하세요.
우리만의 추억의 포스터를 만들어 볼 건데 제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안양 문화고는. 근데 선생님 학교도 경주 문화고등학교야. 그래서 통하는 게 있네. 많으면 소파 같은데 하나 이렇게 두고. 아, 그럴까? 나는 그냥 아까 자세처럼 이렇게 거든 꼴로. 좀 이상하다. 근데. 아, 러그, 러그. 러그 있어야지. 아. 아,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서 너무 재밌었고 즐거웠고 오늘 저의 학창 시절을 좀 떠오르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뭐 요즘에 또 학생들이 워낙 잘 그리잖아요. 오늘 보니까 다들 실력이 출중하셔서 바로 데뷔해도 좀 어색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실력들을 갖추고 계셨더라고요. 괜찮은 환경에서 재밌게 서로 이렇게 의견 주고받으면서 작업하는 거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요즘 저도 이때 태어났으면 또 이만큼 잘할 수 있었을까? 뭐 좀 의문도 가져보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할까요? 네. 낚였나요? 하나 둘 셋 일기벌장 파이팅! 아 너무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되게 이름 있는 분을 만나는 건 처음이라서 솔직히 조금 떨었었는데 굉장히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좋았고 뭔가 비전문가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랑 없는 게 있잖아요. 전문가분한테 물어봐서 알 수 있는 게 정보가 많아서 좋았어요. 얼굴을 모르니까 아 저분이 그 작가님인가? 근데 그림 그리신 거 보니까 아 맞구나 싶어서 진짜 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이제 작가님 분들을 이제 주변에서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것도 많이 못 물어보고 이제 작업 스타일이라던가 아니면 아까 질문했던 휴재 관련해서도 궁금한 게 많았는데 오늘 다 풀고 가는 것 같아요. 이런 합작은 솔직히 처음 해보거든요. 이런 걸 좀 합작이라고 하니까 처음인데 다 그림 잘 그리고 하니까 뭔가 기대 이상의 작품이 나올 것 같아서 콩닥콩닥.